마이크 끼고. 반갑습니다. 전주 마티브입니다. 오늘은 1월 2일이고요. 저는 어제도 업무가 있어서 출근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 첫 출근은 아니고 이제 2019년 두 번째 출근하는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새해가 됐으니까 저희 전주 마티브를 찾아주시는 시청자분들, 이제 시작한 지 한 3일 정도, 3, 4일 정도 된 유튜브인데 구독자가 5명이더라고요. 5명. 지인분들한테는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거를 아직 말을 하진 않았어요. 굳이 뭐 지인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시는 거는 물론 고마운 일이긴 한데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어떻게 찾아왔는지 오늘 아침에 구독자를 보니까 5명이더라고요. 감사드립니다. 오늘 전주 마티브가 찾아갈 곳은, 리뷰를 할 곳은 전주스러운 음식점은 아니고요. 바로 초밥인데요. 오늘은 이 신시가지에서 상모초밥. 점심 특선 초밥 메뉴 하면은 보통 10피스 초밥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은 11,000원, 15,000원, 그리고 2만 500원, 예,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고요. 저희가 맛본 건 기본 11,000원짜리 하고 15,000원짜리. 뭐 영상을 보면은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비주얼이 나름 괜찮았어요. 음식을 먹기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는데, 인스타그램에 이제 보통 한 컷씩 올리기 위해서 사진을 처음에 딱 찍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, 초밥이 처음 딱 나왔을 때 찍으면 왠지 좀 맛은 비록 보진 않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맛있어 보일 것 같고 보여지는 비주얼이 좀 예쁜 그런 느낌의 첫 인상이었고요. 오픈한 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한 세 달 전으로 된 것 같아요. 세 달 언저리 뭐 한 두 달 좀 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, 뭐 그러다 보니까 매장에 대한 그 청결함, 뭐 깔끔함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, 건물 자체도 거기가 새로 올려진 건물이고 매장도 새로 오픈했다 보니까는 굉장히 깔끔해요. 매장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 자체가 깔끔하다, 분위기 좋다. 그리고 또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테이블에 거의 한 5분의 4 정도가 이미 다 차 있더라고요. 그 셰프님들이 있는 닷지 그 앞자리는 점심에 운영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 손님들이 앉지 않는 건지 확실히는 몰랐는데, 그 부분 빼고는 거의 테이블은 꽉 차 있었고요.
시가지에서 뭐 사무실도 밀집돼 있고 도청, 교육청 그리고 이런 관공서가 거의 신시가지 주변을 둘러서 이렇게 모여 있긴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거래처 사장님이나 이런 미팅 자리 그런 자리에서 뭐 식사를 해도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. 상무초밥 전주 신시가지점. 그리고 또 하나 기분 좋게 먹고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맛은 둘째예요. 맛은 뭐 사람들마다 각각의 입맛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맛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. 근데 우선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했어요. 제가 갔을 때만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 친절한 건지 뭐 제가 없는 상황까지는 저도 알 수는 없으니까. 근데 직원분들이 꽤 많이 계신 편이었는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음식을 테이블에 놓고 가고 하시는 모습들이 기분 좋게끔 그렇게 서빙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더 기분 좋게 먹고 왔던 것 같아요. 가격도 뭐 크게 부담 없는 그런 느낌의 상무초밥. 서비스도 80점 이상은 주고 싶은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걸 먹은 게 12월 31일 날 먹었거든요. 오늘 영상 올리는 건 아마 1월 뭐 1일이나 2일 정도에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런 느낌의 이 전주 신시가지 상무초밥이라서 저녁 메뉴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뭐 점심 메뉴를 지인들이 물어보면 신시가지 초밥 먹을 만한 데 있어? 라고 했을 때 그냥 한 번씩은 얘기해 줄 만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음식이라는 게 맛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서비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어떤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 먹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개떡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맛이 좀 덜 한다고 해도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로 임대를 해주는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맛을 느끼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다고 내가 뭐 왕이 되겠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.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는 꼭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. 오늘 리뷰한 신시가지 점심 메뉴 상무초밥 괜찮게 먹고 온 것 같고요. 다음 재방문 의사도 충분히 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음식점이었습니다. 오늘 전주 맛튜브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시 또 맛있는 음식, 맛있는 메뉴로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